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3번째 락관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Win, Let, Ahive, Tujuhua, Destination. 편지는 언제나 늘 항상 목적지에 도착한다 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예도는 이것은 또한 데리다가 또 락강과 논쟁하면서 다룬 적도 있어. 그 강좌는 이미 단편 강좌에 락강 대 데리다라고 하는 도둑맞은 편지 이미 강좌를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요. 왜 락강이 이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를 다루면서, 그죠? 편지는 언제나 목적지에 도착한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욕망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이트의 용어로 바꾸면요, 억압된 것은 언제나 되돌아온다 라고 하는 명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그죠? 확실히 락강의 쉔디 시니피아, 그러니까 기표와 연쇄를 설명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죠?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어. 그 뒤에 전개된 기표와 연쇄는 또한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건의 경야에 원문들을 갖고 와서 막 영어로 갈겨 놓는데,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은 이 23번째 락강 세밀화 강좌에서, 그죠? 점점 락강의 사유를 이해하는 데좀더 폭넓은, 그죠? 그리고 깊은 그런 사유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도와 함께 즐거운 사유 여행을 떠나시면 여러분들 아주 기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억압된 것, 그것은 언제나 되돌아온다라는 것.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에는 여왕이 나오고 장관 D가 나오고 경찰 총감 G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탐정가 D뱅이 나와, 그죠? 이네 사람 다 편지라고 하는 그 기표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여기에서 욕망의 구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도둑맞은 편지는 읽고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거기에서 왕비의 어떤 그 귀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관을 또 대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이야기에서 왕비의 욕망은 뭐예요? 왕비의 욕망은 그 편지를, 그죠? 그 편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비밀이 탄로 났을 때에 아주 자기 자신의 그 위치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위치가 아주 위태롭게 되는 그런 거. 그러나 편지의 내용은 정확하게 끝까지, 그죠? 그 이야기에서 나타나지 않아, 그죠? 거기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내용도 알수 없어. 단지 여왕이 남편 모르게 비밀스럽게 읽던 그 편지를 남편의 어떤 그 오른팔이라고 할수 있는, 그 장관이 남편과 함께 들어오면서 그 편지를 훔치죠, 그죠? 그래서 도둑맞은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그것을 자기 집 서류함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편지인 것처럼 막 더러운 봉투라든지 그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데다가 그냥 두었단 말이야. 감춰둔 게 아니야. 그래서 여왕이 이 편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추측하기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 왕비가 그죠? 남편 모르게 읽어야 될 그런 편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애인으로부터 온 편지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왕에 대한 어떤 그 모르는 음모를 그죠? 만들어서 왕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편지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좋은 내용에 왕이 봤을 때에 이 편지는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닌 거야, 그죠? 그러니까 왕비는 이 편지를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 편지는 이미 달아나 버렸어. 없는 거야. 보는 앞에서 장관이 슬쩍 그죠? 훔쳐갔으니까 지금 없는 거야. 그래서 여왕이 경찰 총감을 불러서 지죠, 그죠? 이걸 반드시 찾아야 된다.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자기 수하들과 더불어서 장관의 어떤 집을 수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편지를 찾을 수가 없는 아주 귀한 편지라고 생각해서 그 집안 곳곳에 숨겨둘 만한 곳을 찾아대는데, 사실은 이 장관은 보이는 곳에 두었고 그냥 서류함에 그냥 그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두었을 뿐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더 못 찾는 거야.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게 딱 들어맞는 그런 속담이죠, 그죠? 여기에. 그래서 못 찾는 거야. 아무리 뒤져도 편지를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이 장관은 이것을 믿기로 계속해서 몇 개월간 왕비를 괴롭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야금야금 권력을 자기 것으로, 그죠? 정치적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 총감이 자기가 못 찾으니까 자기 수하들하고 이것을 찾아달라고 이제 디팽이라고 하는 탐정가에게 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탐정가가 그 부탁을 받고 이제 찾으러 가는 거야. 엄청난 액수의 돈을, 그죠? 이 편지와 교환하게 되는데요. 그게 5만 프랑이나 돼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찾았는가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극이야, 이게. 그러니까 장관은 시인이기도 했지만 수학자이기도 했어. 그러니까 그냥 그 편지가 보이는 곳에, 그죠? 있을 거다. 아니면 그렇게 중요한 곳에 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냥 보이는 곳을 한번 뒤져봤어. 서류함에 꾸기꾸기 구겨진 그 편지가, 그죠? 설마 이런 편지가 그 편지일까? 그 중요한 편지일까 생각하면서 경찰 총감의 수하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그걸 딱 보니까 그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그런 모양의 종이를 또 꾸기꾸기 해서 거기다 두고 그것을 교환해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은 계속해서 자기가 그 편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이미 빠져나온 거야. 그래서 뒤평이 경찰 총감에게 이 편지를 찾으면 5만 프랑을 주겠다. 수표를 바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으니까 바꾸자.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편지는 불어로 letter야. 이거는 영어의 letter인데 이건 편지란 뜻도 있지만 문자란 뜻이 있어요. 독일어에서 이 어원은 다르게 나가는데 영어나 불어는 같이 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문자는 뭐예요? 우리의 무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 편지가 도착되는 그 곳곳마다, 그러니까 훔친 거를 찾든 어떻든 간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주체의 욕망을 형성하는 게 바로 문자인 거예요. 편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편지는 우리의 무의식의 욕망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내용은 없어. 응? 언제나 부재했다가 현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욕망이 문자와 같은 거예요. 기표와 연생가요. 주체의 어떤 상호놀이적인 관계를 이끌어가는 욕망인 거야. 그게. 그래서 상상계적으로 보면 이제 이거를 또 그 슬라보의 지적이 1992년도에 Enjoy Your Symptom이라고 하는 너의 증상을 즐겨라 라고 하는 작품에서 처음 부분에서 이걸 다뤄요. 지적이 이걸 또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계적으로는 뭐예요? 그 편지가 수신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 거다. 그런데 그건 환상이고 기만이에요. 그건 편지는 주인이 없어. 상징계로 넘어가면 이 편지는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상징계의 질서를 떠돌아다니면서 주체들을 지배하는 기표인 거야. 그죠? 그런데 그 기표는 결코 특정한 장소에 있지 않아. 부재하면서 현전하는 그런 기표인 거야. 이 기표에서 저 기표로 미끄러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떠돌아다니면서 각 주체를 형성하고 그 주체마다의 욕망을, 바꾸어 놓고 미끄러지는 거야. 그래서 주체마다 욕망이 다르죠. 그죠? 왕비는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한 거죠. 남편이 그것을 알게 될까봐 자기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을 수 있으니까 왕비는 그 부재한 편지를 자기 것으로 어떻게 해서는 찾아야 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신분에 대한 욕망도 있겠죠. 그죠? 왕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장관은 뭐예요? 이거를 통하여 왕비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정치적 권력을 확대해가는 그런 수단으로서 계속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표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총감의 욕망은 이 편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왕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일종의 큰 사건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은 거. 이걸 해결하면 자기는 승진도 하고 자기한테 얻어지는 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런 게 다 상징계의 욕망들. 그리고 디평의 욕망은 이걸 통하여 엄청난 돈을, 그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욕망이 다 뭐예요? 이 기표에서 저 기표로 미끄러져.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착하는 목적지에 따라서 그 욕망은 한 곳에 있지 않아.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거야. 이 기표에서 저 기표로. 응? 욕망의 환유적인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게 바로 이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주체가 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문자가 떠돌아다니면서 주체를 형성하는 거야. 주체는 욕망에 따라서 춤추는 자들이니까. 독특한 상호 주체적인 관계를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그래서 이 편지는 기표와 연쇄를 형성하면서 끊임없이 떠돌아다니지만, 각 사람에게는 뭐예요? 구멍을 내고 상징계로 들어오는 실제계의 어떤 그런 사물과 같은 거예요. 프로이트의 사물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수신자에게 도착했을 때는 뭐예요? 그것은 이미 얼룩이 져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수신자에게 도착하자마자 결혈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상징계의 질서의 특징이 뭐야? 아프성스예요. 부재야, 부재. 상상계는 푸호드, 거짓, 사기, 아니면 속임, 기만, 어? 그런 걸 특징으로 봐. 그러니까 자기가 수신자라고 생각해서 도착해 하자 말자 이 이야기에서처럼, 응? 그거는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리. 그러니까 기표가, 그죠? 편지가 수신자 목적지에 도착하자 말자 결혈을 만들어. 왜? 그거는 실제계의 어떤 모습으로서 이미 상상계의 자아가 잃어버린 대상으로서의 어머니 오브제 아를 상정하고 그걸 포기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응? 법의 체계로 들어오고 상징의 체계, 언어의 체계로 들어오잖아. 그죠? 응? 잃어버린 어떤 그러한 환상인 거야. 우리의 잃어버린 낙원인 거야. 우리의 어머니인 거야, 이 편지는. 이해가 되죠? 프로이트의 사물인 거야. 우리의 무의식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응? 소망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유토피아와 같은 거야. 유토피아는 장소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실제계의 구멍을 내면서 편지는 언제나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실제계의 어떤 특징으로서, 그죠? 응? 죽음을 뚫고 나와서, 그죠? 언제나 상징계의 주체들을 홀리지만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어? 그래서 편지는 언제나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은 실제계의 관점에서 해석한 거예요. 상징계의 구멍을 내고 수신자에게 도착하자 말자 그것은, 어? 붙잡을 수 없는 것으로서 또 다른 주체에게로 넘어가고, 응? 끊임없이 환유하면서, 응? 자기의 모습을 바꾸고 의미와 연쇄를 형성하면서
또 끊임없는 수신자에게, 그 편지가 도착한 주체들에게 결혈을 만들어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표는 하나의 의미가 아니에요. 기표는 다양한 의미로서 작동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주체가 갖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그러한 오브제아와 같은 거예요. 프로이트의 사물인 거예요. 현존하면서 부재하는, 실제계의 관점에서는 언제나 억압된 것으로서 주체에게로 되돌아오지만은, 그러나 붙잡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락강은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계의 세계를 상징계의 어떤 질서가, 그죠? 응? 문자로 덮어버린 거야, 그죠? 그걸 뚫고 나오려면, 어? 사물을 죽여버린, 어? 죽이고 상징이 된 것을 뒤집어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편지가 없는 게 아니야. 있긴 있어. 우리는 전부 다가 이러한 유토피아와 낙원을 다 갖고 있어. 우리는 어머니, 잃어버린 어머니를 다 갖고 있는 거야. 응? 그런데 그거는 영원히 상징계의 질서를 살아가는 주체에게 도달될 수 없는 부재로서만 나타나. 그게 환상임을 알라는 거예요. 응? 자아를 형성하는 어떤 안정된 기제로서 환상임을 알라는 게 아니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어? 영원한 부재로서의 기억임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프로이트가, 그죠, 1910년대 중후반에 발표했던 늑대인간,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 이 늑대인간이 25살이었잖아. 프로이트한테 왔을 때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그 꿈에서 늑대가, 그죠, 나무에 6~7마리가 올라와 있는데, 그 늑대의 귀가 V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늑대 인간은 V자에 대한 어떤 증상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 V자는 뭐예요? 그 늑대 인간한테서는 일종의 이 편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 늑대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증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러한 문자인 거예요. 그죠? 왜 25살이 된 이 늑대 인간에게, 어? 늑대가 나무에 6~7마리가, 그죠? 6~7마리가 올라와 있고, 그 귀가 V자 상징으로서 나타날까? 이건 어떤 환율을 거치고, 어? 여기에서 어떤 은유가 있고 압축이 있고 전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늑대 인간을 정신 분석해 보니까, 응? 어렸을 적에 부모님의 어떤 그 사랑을 나누는 원초 장면이 원인이 됐던 거야. 어? 그 원초 장면에서 시계에 5시를 알리는 게 V자였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중층적으로 끊임없이, 어? 중첩되어 있는 거야, 의미가. 이것은 또한 어머니와 세탁소 주인의 이름자, M자에, 어? M자를 뒤집어 놓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정부와
정원사가 나누는 사랑의 행위의 체위를 나타내는 V자이기도 했던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이 V자는 끊임없이 이 늑대 인간의 어떤 무의식 속에 남아서 문자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거야. 프로이트의 사물이에요, 이거는. 락강은 이것을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이란 논문에 나오는 1915년도에 나오는 차하폴슈텔룽을 그러니까 뭐 사물표상이라는 프로이트의 개념을 다스딩이라고 다시 바꾸면서 프로이트의 사물 그거는 바로 문자를 나타낸다 뒤집어 해석한 거죠. 우리도 어떤 것에 대한 문자를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문자에 대한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 그 기억은 거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환율을 거치고 은율을 거치고 지금 현재 그 늑대 인간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와 같이 편지는 언제나 되돌아오는 거예요. 억압된 것은 언제나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편지는 늘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야. 그러나 그 편지는 결코 물 자체로서, 실제 자체로서 도착하는 게 아니야. 실제 자체는 없어요. 응? 에드가 앨런 포의 그 도둑맞은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이 그 편지 내용을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잃어버린 낙원은 그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실제인 거야. 프로이트의 사물인 거야, 어떻게 보면. 편지는 분명히 있어요. 뭔가가 있었어. 그 최초로 우리는 갈 수도 없지만은, 그것은 끊임없는 기표의 어떤 미끄러짐을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그죠? 중층적으로 쓰여진 양피지 텍스트와 같은 거야, 그건. 늑대 인간의 V자와 같이 그 문자는, 그 편지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 욕망이 주체들에게, 수신자에게 도착할 때마다 각각 다르게 해석되듯이, 그래서 무의식에, 그죠? 사물은 기표지 기의가 아닌 거예요. 그 기표는 엄청난 의미의 과잉이요. 다양한 의미로서 나타나. 우리의 현실 원칙,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숨어 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된 이 문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편지에 따라서, 뭐야, 그 주체들이 여왕이나 왕비나 아니면은 장관이나 아니면은 경찰 총감이나 디팽이나, 그죠? 각각 사람들에 따라서 그 욕망의 내용이 달라져.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어. 그 늑대 17마리가 나무 위에 서 있는 꿈을 계속해서 환상을 보는 거는 그 늑대 인간의 V자가 다양하게 중층적으로, 그죠? 이미 압축되어 있고
전체되어 있다라는 거야. 응? 그래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실제는 있지만은 그러나 도달될 수 없는. 있기 때문에 뭐야? 언제나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러나 그것을 정신 분석해 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는. 자아에게는, 상상계의 자아에게는 기만이요. 속임으로 나타나며, 환상으로 나타나. 주체는 자기가 수신자요. 자기가 발신자라고 생각하는. 수신자이면서 발신자인 거예요. 편지에. 지가 만들어낸 거죠. 지꺼 거야, 다. 자기 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꺼는 없어. 내용도 없어. 떠돌아다니고, 그것은 주체의 어떤 그러한 현실을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욕망과 같아. 그래서 이거다 싶으면 구멍을 내고 들어와서 응? 계속해서 다른 정상을 보여주는 이것을 환상을 가로질러서 그죠? 응? 이것을 환상임을 아는 자만이 엔조이할 수 있는 거야. 지적적으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라캉한테서 실제계의 실제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뜻이 있지만 프로이트의 사물로서 문자로서 무의식에 끈덕진 어떤 그러한 억압된 것으로서 나타나는 이 문자는 거죠. 자기도 모르고 주체의 기표와 연세에 얼룩을 내고 구멍을 내면 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어와서 주체에게 증상을 일으키는 거야. 그죠? 그 구멍, 그 얼룩 자체가 실제요. 프로이트의 사물이요. 편지 자체인가요? 이해가 되죠.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락강에서요. 그러니까 언제나 억압된 것은 계속해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욕망의 이중적 특징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봐봐. 우리가 이러한 욕망이 없다. 돼지허가 없다면 이건 니체의 삶의 의지예요. 니체는 이 빌레줌 리벤을 그죠? 이야기하면서 이것 자체를 긍정하라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이 삶의 의지로서의 욕망은 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단면적인 거고 그것이 부재한 것임을 알게 될 때 또 다른 파괴적 본성을 보여줘. 그러니까 생산적이면서도 파괴적인 거야, 욕망은. 응?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야. 어디에서건 응? 우리의 무의식에 억압된 편지, 억압된 문자는 거죠. 되돌아와. 그래서 그 수신자에게 도착하자 말자 뭐야. 목적지에 도착하자 말자 부재를 보여줘. 거기에는 언제나 구멍을 낸 흔적이. 왜? 그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잃어버린 낙원으로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서의
그 실자는 이 세계에 없어요. 이미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이미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일치될 수 있는 오브제 안은 상징계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편지는 뭐예요? 실제계의 특징으로서는 impossibility, 불가능성으로서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불가능성, 언제나. 문자 자체가 프로이트의 사물이요. 편지 자체가 상징계의 구멍을 내고 들어오는, 억압된 것인 거예요. 그래서 늘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부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징계의 기표와 연쇄를 형성하는 또한 원인이기도 한 거야, 이게. 상상계적으로는 이미 잃어버린 거야. 나르시즘적 환상인 거야, 이거는. 자기가 수신자가 아니면서 수신자라고 생각한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편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무의식에는 어떤 문자를 갖고 있어요. 늑대 인간과 같은 그러한 상징이 여러분들한테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걸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락강은 거울 단계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징들로서 목소리와 응시를 어떤 부분 욕망 대상, 무의식의 부분 대상으로 설정하잖아. 그죠? 이건 탁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 부분 대상으로서는 오줌과 똥과 엄마의 유방과 뭐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 이거는 보이는 거잖아. 응? 거울 단계의 형상에서 거울에 비치지 않는 이미지로서, 그죠? 락강은 응시와 목소리를 집어넣는데, 여러분들 봐봐.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 나타나는 모세에게 신의 목소리가 일종의 프로이트의 사물 같은 건지도 몰라. 모세야, 모세. 일평생 그를 지배했던 목소리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목소리에 대하여 이러한 편지나 문자와 같은, 프로이트의 사물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 여러분들에게 주체적 삶의 상징계의 삶의 현실적 삶을 갑자기 뚫고 들어와서, 그죠?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회귀로서 나타나고. 사도 바울에게서도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환상에서 보였던 그 예수의 목소리죠. 물론 그건 환상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역사적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목소리가 물론 성인이 되어서 들었지만 일평생 그를 끈덕지게 따라다녔던 일종의 이런 편지와 같은 게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을 지배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형성되었건 목소리로 나타나든 응시로 나타나든, 응시는 좀 다른 게, 아니면은
어떤 원초 장면으로 나타났든, 그죠? 우리는 이런 문자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 어떤 신경증적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신분석은 철학이 된 거예요. 우린 다 갖고 있어요. 이러한 어떤 그러한 뭐야, 우리를 끈덕지게 지배하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환유와 운유를 통하여 재해석하면서, 그죠? 늑대 인간에게 V자가 3, 4개 이상의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의미와 연상, 복잡하게 압축과 전체를 통하여 은유와 환유를 거치면서 중층적인 의미로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타나는 거야, 우리에게. 일상적 삶을 살다 보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 여러분들을 볼수 있는 거죠. 우리네 삶의 어떤 그 기억에서 우리의 무의식을 볼수 있는 중요한 어떤 락강의 세미나라고 할수 있어. 도둑맞은 편지에 대한 세미나. 그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이 1955년도에 이 세미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락강이 했던 다양한 세미나와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이 에드가 앨런 포에 대한 그의 해석은 이런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윈렛 아히베 투주스 아데스티나시아 투주스. 언제나 늘 억압된 것은 회개합니다, 여러분. 해결되면 해결하지 않아. 해결되면 그냥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러나 이것은 해결되었다 그래도 쉽지 않아요. 원초적인 거예요. 잃어버린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낙원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어떤 환상일 수도 있어요. 유토피아와 같은 거예요. 이런 유토피아는, 그죠? 마르크스에게도 탁월하게 나타났잖아. 계급 없는 사회. 확실한 유토피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죠? 거기에 대한 유토피아를 에른스트 블로우는 희망의 원리로 해석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그건 역시 뭐죠? 꿈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줄 수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재밌었죠, 여러분? 편지는 언제나 늘 목적지에 도착한다라는 것. 이런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 예, 글이 거의 첫 번째 부분에 수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또한 지적은 여러분들이 너의 증상을 즐겨라 라고 하는 그 작품 첫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 1차적으로 예도 강좌 마칩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었죠, 그죠?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남은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 유익이 되신 분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건이 되시는 애청자분들, 이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를 예도TV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도 물러갑니다. 주스!